저는 주로 시각하고 그리고 뉴미디어 디자인학과의 과목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각 디자인학과를 맡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시각 디자인 기초 과목 그리고 심화 과목들 또 졸업전 과목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채팅으로 열심히 글을 남겼던 장본인입니다. 저는 주로 시각하고 그리고 뉴미디어 디자인학과의 과목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목들을 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총 8개의 과목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가령 일러스트레이터 실습이라든지 타이포그래피, 파워포인트 디자인, 시각 디자인 2, 요거는 그래픽 디자인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UX 디자인, 영상 디자인,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디자인 기호론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네요. 네, 엄기준 교수님, 우리 시각 디자인과의 가장 중요한 기초 과목들을 주로 맡고 계시고요. 심화 과목도 하고 있습니다. 심화 과목. 아까 댓글에 멋진 엄 교수님 언제 나오시나고 하셨는데요. 네. 본인이 쓰신 글 아니죠? 아, 예, 제가 썼습니다. 아, 본인이? 네. 사실 저도 소개를 지금 한번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사회를 보느라 저 소개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저도 시각디자인학과를 맡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시각디자인 기초 과목 그리고 심화 과목들 또 졸업전 과목도 맡고 있습니다. 뭐 레이아웃이라든가 또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 그리고 빅아이디어 디자인 이런 디자인 등등을 굉장히 중요한 과목들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과 좋은 시각 디자이너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 교수님, 우선 시각 디자인 전공에 대해서 저와 함께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시각 디자인의 정의가 뭔지 예, 교수님이 네, 저한테 질문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네, 순서가 먼저 제가 좀 맡은 파트가 있어서 저희가 원래 그 시나리오상에서는 네. 디자인 학부의 좀 장점을 얘기하기로 했었죠? 아, 맞습니다. 그걸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제가 각본대로 하지 않아서 엄 교수님이 브레이크를 거셨는데요. 네. 네, 각본대로 하시죠. 네네. 일단 이번에 입학하신 그 1, 2, 3학년 신편입생 여러분 환영하고 그리고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맡은 파트가 디자인학부의 자랑거리입니다. 장점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 입으로 얘기하긴 뭐하지만 저희 교수진들이 좀 탁월한 편입니다. 전임 교수님이 7분 계신데 이분들이 너무 실력이 좋으셔서 요 내용들은 아마 나중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최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 과가 몇 개 있는지는 아시죠? 총 5개 학과가 있습니다. 시각, 건축공간, 그리고 리빙, 예술문화, 뉴미디어 까지 해서 5개의 학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문 간의 어떤 경계도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타융합도 있고 인근융합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과가 학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 채팅을 하면서 초반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이 뒤에 있는 그래픽이 너무 멋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 못했는데 사실은 요 그래픽들은 김학민 교수님이 주로 주도적으로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못 보는 기간 동안에 네. 강의실 공간을 새롭게 리노베이션 했거든요. 그래서 최승호 교수님, 연도 교수님께서는 인테리어를 좀 담당해 주셨고요. 제가 여기에 뭐 컬러라든가 사인이라든가 다양한 그래픽들을 담당해서 교수님들과 합작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멋진 공간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왕이면 또 저희 교수님들이 만든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싶어서 제 방에서 하던 방송을 이 자리로 옮겨서 방송을 하게 됐고요. 뭐 이런 그래픽 자체가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어떤 또 살아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 과가 이제 5개입니다. 네. 저희 시각과만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김 교수님은 시각 쪽을 주로 중심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 공간 안에는 어떤 건축 공간, 인테리어에 대한 것도 있고 요 안에는 소품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시각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시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공간에 대한 이해라든지 여기에 있는 소품 같은 것, 의자, 가구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각 공부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것들은 건축 공간학과 혹은 리빙 디자인 학과에 가서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디자인 학부의 두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5개 학과 네. 전공도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둘러보셔도 네. 굉장히 폭넓고 또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복합 교육을 경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과가 많은 만큼 콘텐츠가 많습니다. 저도 맨날 과목 수가 많다 보니까 헷갈려서 파악을 해봤더니 정확히 66개입니다. 66개. 네. 아시겠지만 저희가 졸업하려면 140학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66과목이나 있다 보니 곱하기 3을 하면 198이죠. 네, 네.
넘칩니다. 즉 198회를 다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어요. 140 이내로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설계를 잘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가령 선택의 폭이 그렇죠. 시각과의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적어왔는데 총 36과목이 있고요. 36과목. 그리고 건축공간은 워낙 토탈 아트다 보니 한 48과목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듣기에는 힘드시겠죠?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과목에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세 번째 장점입니다. 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보시면 또 우리 교육과목 로드맵이 있으니까 로드맵을 좀 참고도 해주시고 네. 본인의 어떤 목표와 맞는 과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조교나 또 교수님들과도 많은 상담, 얘기 나눠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오프라인 활동할 때 많은 장점이 되겠지만 저희 재학생, 디자인 학부의 재학생 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2020년 2학기 기준으로 1,341명이랍니다. 재학생만.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히 통계를 안 해봤지만 국내 최다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직업군의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못하고는 있지만 오프라인 활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과의 그런 소통을 통해서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자원님 3학년 이지원입니다. 한양사들 건물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인사 잠깐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자, 그리고 네, 제가 마지막 장점만 얘기하고 네. 이제 안 할게요. 아유 네. 자꾸만 예 너무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 아,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요거는 은 교수님께서 학부장님이신 은 교수님이 좀 부탁한 건데 저희가 정기 교과도 있지만 비정기 교과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 학교이긴 하지만 또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비정기 교과도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네. 한번 카운트해봤더니 일주일에 2.5회 정도가 있는 거예요. 비정기 교과라는 것은 특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학과 활동들. 네, S&D나 NEED나 지금 NEED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해서 특강 형식으로 하고 계신 건데 네네.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점이 많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네. 할게요. 김민영 교수님 빨리 말씀하시죠. 아니, 저 하나 더 해야 돼요. 아, 네, 시간이 없습니다. 디자인 대학원 얘기해야 되는데 아 대학원 얘기 아 네. 대학원 얘기 마지막으로 장점이 하나가 더 있는 게 디자인 대학원이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온라인 정규 석사 과정이 저희만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에도 없고요. 그리고 온라인 전체를 통틀어서 디자인 대학원 정규 석사 과정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지금 졸업생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오늘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저분의 경우에도 저희 학부를 졸업하고 홍대 석사를 졸업하고 다시 이번에 또 저희 석사로 입학하신 케이스예요. 그만큼 저희 석사 과정에 대해서 많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저희 석사 과정도 어떤 고급 심화된 이런 전공으로서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원 이야기를 한번 자랑하고 싶은 것이 대학원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학부가 탄탄해야 되고 그리고 네. 교수의 역량들이 충분해야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주는 건데 네. 대학원이 디자인 대학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디자인 학부가 그만큼 자격이 있고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시각하고 뉴미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